만나면 좋은 친구 MBC 관광도시 여수의 심장에서 부지런한 일상을 살아가는 청년이 있습니다. 여수를 누구보다 사랑하기에 지역의 강점을 살려 상품을 만들고 널리 알리기 위해 비지땀을 흘리는 사람 김경선 씨입니다. 맛있어요. 시원해, 맛있다. 맛있겠다. 지역에 발 딛고 서서 여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가치까지 올리는 현명한 청년 경선 씨의 시간을 조명해 봅니다. 여수시 원도심 공화동에 작고 아담한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의 주인은 창업 3년 차의 스타트업 대표 김경선 씨. 여수에서 나고 자랐기에 누구보다 여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녀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일에 자신의 청춘을 바치고 있죠. 저는 지역 로컬 상품을 개발 유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장애인들의 치창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지역 스타트업 대표 김경선입니다. 저는 이제 20대 초반에 지역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지역 장애인분들이 시창업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분들의 시창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볼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직접 창업에 뛰어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22년도 6월에 장애인 기업 종합 지원센터를 통해서 먼저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립지원단체 활동가였던 경선 씨는 지역 혁신가 우수상을 받을 만큼 열정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녀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된 사례인데요. 4살 무렵 앓았던 병으로 인해 한쪽 눈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그 어렸을 때 소아암으로 인해서 왼쪽 눈을 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애를 가지고 나서 느낀 거는 제가 장애인분들이라는 그 공동체에도 속할 수가 있어서 그분들의 삶도 엿볼 수 있고 또 함께 공감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이제는 저의 장애를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장애인분들이랑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가 진짜 10년이 넘도록 그분들이랑 계속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그 지역 장애인분들의 창업 모델, 취업 모델을 개발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그 6월에 나올 거를 대비해서 입찰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이 사실 지금이 제일 좋기는 해요. 그 진단관 개장이랑 맞춰가지고 상품들 진열해버리고 나오고 그리고 어떤 업체가 들어가면 좋을지라고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지역인 학교에 이제 피치콘을 하면서 그걸로 이제 나온 부산분들로 이제 굿즈랑 그런 것들 개발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학생들한테는 약간 수익 분배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네 수익 창출도 네. 되고 전남대학교 학생들이랑 협업할 수 있는 네. 상황이네요. 지역의 역사와 문화, 특산품을 기반으로 사람들과의 협업을 통해 매력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 건 김경선 대표가 가장 잘하고 또 즐거워하는 일이랍니다. 지역에 있는 상권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이제 협업 그리고 이제 그분들하고 관계를 맺어나가는 다양한 모습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하고 함께 하면은 이 지역에서 여수에서 그래도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나간다라는 그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는 참 좋은 본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경선 대표하고 같이 하기로 한 겁니다. 저희처럼 연구 없이 시작한 분들한테는 진짜 고마우신 분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제품이 나왔는데 챙겨주고 뭐 확인도 같이 하고 이렇게 협력해 주시는 점에서 저희도 그래서 연구가 없었지만은 딱히 그렇게 큰 그 공백을 느끼지 못하게끔 해주신 것 같아요. 여수 관광의 중심인 중앙동에는 김경선 대표의 꿈이 실현되는 판매장이 있습니다. 그녀는 MZ세대 관광객을 주요 타깃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상품을 만들어 왔는데요. 티셔츠, 지역 특산주 등 그동안 제작한 6개의 상품을 이곳에서 판매해 완판시켰답니다.
저는 정말 여수스러운 게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여수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제가 제품을 이제 시즌별로 만들 때는 정말 이 여수의 지역성 그리고 로컬의 매력을 잘 살릴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항상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이거 먹었는데 네. 맛있더라고요. 아, 딸기 맛있으셨어요? 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는 상큼한 생유자의 향도 나고 되게 달달한 맛도 나서 이 제품 굉장히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이거 어떠세요? 아, 그러면 유자 사이다 하나랑 네. 갓생 사이다 이렇게 하나씩 주세요. 이렇게 하나씩 드릴까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상품을 개발하고 오직 여수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희소성을 더하면 소비자들의 관심은 저절로 따라오게 마련이죠. 매력적인 로컬 상품은 여수에 대한 이미지도 끌어올려줍니다. 처음엔 바틀샵인 줄 알고 그냥 술만 보러 왔는데 LP라든지 의류 상품도 있어서 좀 생각보다 보는 시간도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길어졌고 좀 보는 재미가 다양했던 것 같아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가 좋더라고요. 그래도 부담 없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이 지역수 자체가 남들한테는 흔할 수도 있는데 흔하지 않은 거 그게 좋더라고요. 발로 뛰며 직접 홍보하는 김경선 대표. 오늘은 주변 상인들에게 사이다 맛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오, 좋아. 저 여수 사이다 나와가지고 아, 이거 가져다 드리려고 그래. 했어요. 저번에 그거... 네, 맞아요. 저번에 유자로 만든 네, 그 제품이 들어있어요. 맛있더라. 네, 이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그래, 그래. 시원해, 맛있다. 개발 기간만 6개월이 걸린 사이다는 논알콜 시장의 가능성을 눈여겨본 김경선 대표의 야심작입니다. 갓과 유자 등 지역 특산품으로 맛의 풍미를 올렸고요. 시판되는 제품보다 당분 함량을 줄이고 천연 발효탄산을 사용함으로써 건강한 음료를 만들었답니다. 지역 특산 기반이 너무 지역 특산에 집중을 하느라 맛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쪽 때 시음을 해봤을 때 진짜 이거는 시중에 나와 있는 대형 브랜드와 경쟁을 해도 맛있을 정도로 진짜 지지 않을 정도로 진짜 맛있었고 반응도 그때 제가 시음할 때 봤었는데 반응도 다 좋고 제 친구들도 시음할 때 와서 먹어봐 했는데 다 맛있다고 해가지고 진짜 이거 출시되기까지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이런 지역 특산,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사용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밸런스가 되게 잘 어울리게 네 가지의 특산물을 잘 사용하신 것 같아서 저도 따라하고 싶다, 본받고 싶다 이런 생각합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자신의 밭을 단단히 읽어가는 김경선 대표. 그녀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소망은 장애인들을 직접 고용하고 장애인 창업을 위한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여성 기업이기도 하고 장애인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역 관광객분들한테 더 좋은 제품들 많이 선보일 예정이고 또 지역 장애인분들과 저희 로컬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지역 장애인분들이 창업할 수 있는 모델로 매장을 지금 프랜차이즈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개발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통해서 정말 여수에서 정말 대표할 수 있는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한쪽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그 누구보다 멀리 그리고 넓게 바라보는 해안을 가진 김경선 대표. 누군가의 희망이 되길 바라는 당찬 청년 사업가의 노력에 따뜻한 박수를 보냅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 따뜻한 봄이 빠르게 오고 있는 만큼 봄맞이 스타일링 준비를 해줘야겠죠? 올봄 트렌드는 과연 어떤 걸까요? 2024 SS 헤어 메이크업과 패션 트렌드 따라잡아 봅시다!
멀리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고민이 있어서 우리 생방송 브라보의 문을 두드려 주셨다고 하는데 언니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제가 나이가 이제 50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엄마. 47 저는 박정은이라고 하고요. 네. 네. 여자들이 원래 계절에 제일 예민하잖아요. 예민하죠. 특히 보면 예뻐지고 싶잖아요. 산뜻해지고 싶고 그렇죠. 어려 보이고 싶고 그게 고민이에요. 제 선에서는 해결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손 잡으세요. 오늘 이 소원, 이 고민 제가 다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감당하지 못하면 전문가에게 맡겨라!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의 얼굴이 달라진다는 이것! 의뢰인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줄 해결사님! 어머나 빛이 나십니다. 오늘의 구세주십니다. 24년 차 스타일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희라고. 아니 이분께서 볼 맞아가지고 화사하고 더 어려지고 더 예뻐지고 싶으시다고. 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좀 컬러부터 찾아가면서 헤어도 하고 메이크업도 하고 패션도 이렇게 좀 연관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기본적인 건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퍼스널 컬러 진단 전 준비 딱 해주시고 이제부터 의뢰인의 얼굴빛을 잘 봐주세요. 확실히 가을은 고객님의 안색이나 톤이나 어떤 잡티 부분에서 큰 도움을 주지 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쿨감을 조금 가지고 있는 느낌이 좀 나오신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네. 블루도 나쁘지 않지만 네. 베스트의 블루는 역시 여름의 블루. 네. 이런 쿨한 느낌이 확실히 좋다. 당첨! 여름 쿨톤 당첨이십니다. 판정을 받으셨으니까 지금부터 헤어 메이크업 갈까요? 어려 보이게 부탁드릴게요. 정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어려 보이게라는 말을 듣자마자 얼굴형에 맞춰서 눈썹부터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데요. 화장하는데 좀 관심도 많으시고 잘 하고 다니세요? 제가 사실은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거든요. 현장에 이제 먼지가 많아요. 아 그렇겠다. 그래서 네네. 마스카라를 하면 먼지가 이렇게 나와. 영양 공급에 신경을 조금은 더 써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긴 하고요. 네. 깔끔하게만 해주시면 굳이 많은 색조가 들어가지 않아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노폐물이 쌓여서 클렌징이 잘 돼서 잘 씻겨나갈 수 있도록 베이스는 오히려 조금은 더 해주시는 게 더 피부 건강에는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색조보다 중요한 건 바로 베이스다. 아우. 자, 이어서 프로 해치고만 다녔던 머리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며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아니 근데 일반인들이 셀프 헤어 메이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라는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1순위는 유튜버를 맹목적으로 따라하기. 그들이 하는 색조들을 너무 그대로 따라서 그런 실수가 제일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와 소름이 쫙 돋습니다. 다들 보시면서 내 이야기가 아닌가 하실 텐데 아니 그러면 나에게 어울리는 피부 톤을 찾는 방법이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한 가지 색상의 파운데이션만 정하지 마시고 한 두 가지 정도를 밝고 어두운 걸 정하셔서 그날 그날 상태에 따라서 좀 믹스를 해서 본인 톤에 맞게 좀 자연스럽게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의뢰인의 헤어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고 거울 보시자마자 어머 이거 저 맞냐며 놀라시는 찐반응. 언니! 아니 염을 해줬나요? 어머나 아니 오전에 촬영했던 그 언니 집에 가신 거죠? 엄청 눈이 깊어지시고 전체적으로 되게 세련되지셨어요. 그리고 이 앞머리 언니 이제 이 앞머리 고소하세요. 이 앞머리가 일단 -15. 저는 눈이 커서 눈화장을 너무 돋보이게 하는 것도 불편하고 해서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는데 너무 잘 매끄럽게 해주신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화사하게 어려 보이게 성공했나요? 어떤 포인트를 잘 짚어주신 거예요? 예쁜 얼굴형에 정확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윤곽은 살리고 피부톤만 잘 맞춰주시고 눈매는 이제 선명하게.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스타일링이 이제 끝난 거죠? 아니죠. 이렇게 얼굴만, 머리만 예쁘실 수 없잖아요. 의상을 또 바꿔드려요. 어머나. 또 패션까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말보단 행동이다. 패션 탈바꿈을 해드리러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렇게 여자들끼리 쇼핑하면 재밌거든요. 백화점엔 되게 많은 옷들이 있잖아요. 이번 현장 24SS 패션 트렌드, 트렌드가 뭘까요? 저희가 이제 환경에 대한 민감한 문제도 있고 이래서 다시 재활용을 하는
리폼스러운 그런 업사이클링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제일 크게 제도가 될 건데 그래서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함께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역시 말로만 하진 않으세요. 직접 간편하게 보여드리는 2024 SS 패션 몸집. 각자 이렇게 저희도 다 다른 소재를 입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 소재의 다양성으로 온갖 변화를 다 줄 수 있거든요. 소재가 너무너무 다양하게 많은 브랜드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구경을 하시는 눈호강도 있으실 겁니다. 다양한 디자인, 여러 가지 색상의 옷이 많은 만큼 소재로 포인트를 주고 무엇보다 우리 정은 언니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일단은 제 스타일로 제가 아까까지 이야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저만의 스타일로 한번 뽑아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패션계에서는 만만치가 않거든요. 옷장에 빨주도, 초파남보, 무지개색을 다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골라드렸습니다. 전 찾았습니다. 자. 어떤가요? 아니 일단은 한번 갈아입고 나오셔서 반응을 보고 선생님께서 네.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옷이라고 하는 게 입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거든요. Made by 난힌 스타일 나와주세요. 3, 2, 1. 저 좀 제대로 짚은 것 같은데 잘 어울리시죠? 이거잖아. 제가 원하던 게 이거잖아요. 아니 지금 화장한 얼굴 톤이 훨씬 살아난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가? 어떠세요? 저희가 아까 퍼스널 컬러가 뭘로 나왔죠? 뭘로 나왔죠? 여름 톤? 네. 그리고 레드 계열보다는 블루. 뭐가 좋았죠? 블루였죠. 네. 제가 아까 봤는데 같은 디자인인데요. 네. 블루가 있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걸로 한번 한복하고 오시죠. 여름 쿨톤이라는 점에서 블루로 옷 색상만 바뀌었는데 와, 얼굴에 생기가 확 도는 느낌이더라고요. 색깔이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쵸? 네네네. 훨씬 더 네. 라인이 우와. 또렷하고 좀 선명해 네. 보이고 네, 블루가 베이스가 되어 있는데 이제 옐로우가 좀 잡아주는 게 있어서 훨씬 더 얼굴이 더 사는 것 같아요. 특정 색상만을 구매하고 따라가기보단 나에게 맞는 퍼스널 컬러 활용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정말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의뢰인께서 직접 골라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요? 네. 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쓰잖아요. 떨리네요. 진짜. 그러면은 마음껏 한번 골라보시죠. 해보겠습니다. 출발. 오늘의 꿀팁들을 토대로 꼼꼼하게 옷을 살펴보시는데요. 과연 일요일이 픽한 패션은 바로 와, 여름 쿨톤을 활용한 컬러 매칭. 정말 제대로 이해하셨습니다. 드디어 본인이 옷을 골라주셨습니다. 네. 언니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네, 컬러 매칭을 해봤잖아요. 그랬을 때 저한테 맞는 색깔? 그래서 그런 걸 조언해주신 거를 기본으로 해서 제가 골라봤습니다. 또 그리고 또 제가 착용하기 편하고 활동하기 네네. 편한. 잠시만, 그 전에 어떻게 다니셨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전체적인 이미지, 톤, 분위기가 확 바뀌신 게 티가 나죠. 아, 사진 찍으시나 싶었는데 어머나, 남편분에게 영상통화를. 생방송 브라보 리포터 김난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이런 모습은 처음이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요. 네, 오늘 아침에 본 사람하고 완전히 이미지가 달라서. 그만하라고요. 네, 앞으로 이제 더 예쁘게 꾸미는 모습 좀 많이 신경 쓸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하라고요? 사랑해, 돈 많이 벌어와.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돈 많이 벌어와. 네,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하루 어떻게 또 행복하셨습니까? 아, 저는 네,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헤어부터 메이크, 전신을 지금 다 꾸몄잖아요. 너무 행복하네요. 올해 봄에는 더 예뻐지세요. 올봄 나에게 맞는 퍼스널 컬러를 찾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폭설이 내린 궂은 날씨에도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룬 모습인데요. 바로 삼척 정월 대보름제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정월 대보름제로 명성을 달리고 있는 삼척 정월 대보름제. 액을 막아주고 복을 부르면서 시민들이 화합하는
그러한 행사가 이종을 대보름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모든 행운은 다 물러가고 특히 사회적으로 불안한 그런 요소들은 다 함께 달쥐같이 사라지고 많은 분들에게 복이 오는 그러한 그 행사가 되도록 저희가 기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만을 기다렸다. 재래행사와 민속놀이를 비롯해 50여 종의 축하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지는데요. 어디 구경 한번 가보실까요? 올해 삼척 정월 대보름제 주제는 국보 죽서루 보름달빛 아래 하나 된 우리입니다. 삼척의 대표 국보인 죽서루를 그린 뒤 요래요래 모양대로 접으면 이렇게 근사한 책 모양의 전등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전통놀이 윷놀이도 빠질 수 없죠. 모처럼 어릴 적 동심으로 돌아간 어르신들. 이런 재미가 있어 매년 정월 대보름을 손꼽아 기다려왔답니다. 유치야! 아이쿠야, 어디선가 들려오는 둔탁한 소리. 바로 떡 매치는 현장입니다. 쫀득쫀득 감칠맛 나는 떡을 만들려면 열심히 휘둘러야 하는데요. 와, 이분은 아주 프로네요, 프로. 장동무님 떡을 엄청 잘 치시더라고요. 네. 지금 어디서 하신 적이 있으시거나 뭐 그러세요? 아니, 처음 했어요. 네. 해보니까 어떠세요? 재밌어요. 힘드네요, 힘들어. 네, 재밌고. 젖 먹던 힘 발휘해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떡. 이게 다 웬 떡이냐? 맛이 궁금하다, 궁금해. 좋습니다. 아주 아주 맛있고 진짜 먹어보면 알 겁니다. 그죠? 진짜 처음 먹으면 훨씬 맛있죠. 맛있죠. 옛날에 대보름에 떡이랑 또 뭐 많이 드셨어요? 그렇죠, 많이 먹었죠. 떡이랑 또 다른 거 뭐 오곡밥 이런 것도 같이 드셨어요? 오곡밥도 많이 먹고 뭐 옛날에 우리 걸지에 이제 뭐 옥수수밥, 감자 이런 거를 주로 많이 먹었죠. 또 하나의 인기 코너. 예. 아, 이제 여기 써 가지고 자손 만대 무기영화거든요. 여기다 이제 그 요 이름 같은 거 이제 생일을 써 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제 소재에 올릴 때 저거 다 이제 태워 가지고 이제 자손을 다 올리는 거예요. 명복을 비는 거예요. 1년에 1년 이제 행운을 비는 거지. 이제 건강해 달라고 건강을 많이 이제 가지고 그 자기네들 건강에 가족들 전부 다 건강 이제 비는 거 그런 거예요. 여기저기 신나게 구경하던 그때 발길 사로잡는 낯선 모양새 물건이 눈에 들어옵니다. 보고 또 봐도 알쏭달쏭. 요 신기하게 생긴 녀석의 정체가 궁금하시다고요? 술비통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것은 술비통이고 가는 줄을 새끼 세 가닥이 줄이 꼬여서 이렇게 한 줄이 되는 겁니다. 이걸 다시 또 합쳐서 굵은 줄로 큰 줄로 만들어서 분해와 말곡의 줄당기 하는데 이제 사용하는 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로 해서 줄 만드는데 흥을 도두고 이제 풍요와 풍어를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 아하, 이렇게 줄을 튼다. 술비통으로 줄을 꼬다 보면 어느새 기줄 세 가닥은 굵은 한 가닥의 기줄이 되는 술비놀이. 아니, 그런데 노래까지 흥얼거리시네요. 이건 무슨 노래인가요? 줄을 만들기 쉽게 하기 위해서 술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 좀 더 굵은 줄을 틀려는 일종의 노동요. 술비야 여보시오 줄꾼님들. 집집마다 집 모아서 재앙을 막고 풍년을 기원하는 민간 신앙을 담고 주민들의 단결과 협동을 도모하는 마을 공동축제.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아집니다. 무대에선 아슬아슬 줄타기가 한창인데요. 떨어질 듯 말 듯 오로지 부채 하나에 의지한 채 날렵한 줄타기 명인. 아이쿠, 보기만 해도 아찔아찔한데요.
하지만 짜릿함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신나는 민속놀이는 시작일 뿐이다. 삼척 정월 대보름절을 축하하기 위해 최고의 트로트 가수 총집합.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신나는 축제와 함께하니 올 한 해도 복을 가득 담아가시겠네요. 다 같이 즐겨보실까요? 여러분 다 같이 콕콕콕콕 찍어줘요. 감정이 좋다. 날씨 부족구나. 어우러져 살아야 한다. 여보게 한 번만 나한 세상에 역시. 마지막 무대는 삼척 죽소루의 국보 승격을 경축하는 멋진 드론쇼. 150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아름답게 빛냅니다. 보름달빛 아래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 올 한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삼척에 와서 바꾸니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2024년도도 삼척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들 모두가 대박나시고 행복한 일만 있기를 바꾸니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척에서 열리는 대보름제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많은 놀이도 있고 윷놀이도 있고요. 또 줄다리기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들 무조건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척 정월 대보름제 화이팅! 삼척 정월 대보름제 많이 오세요!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그득하고 휘영청 둥근 보름달 아래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과 충만함을 안겨준 삼척 정월 대보름제. 내년에도 우리 다시 또 만나자고요. 약속! 호천 주변에 펼쳐진 드넓은 평야에서 품질 좋은 쌀이 생산되기로 유명한 청주시 옥산면. 이곳에 쌀 외에도 또 다른 고품질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의 신나는 농부님 맞으세요? 아, 네. 옥산에서 애호박 재배를 하고 있는 농부 이창권입니다. 누구보다 애호박의 진심인 농부, 오늘의 주인공 이창권 농부를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농부님. 아, 네. 아니 근데 농부님 애호박 키우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애호박을 키우시지? 어른 호박 안 키우시고 애호박일까? 재밌다. 애호박을 만나러 가볼까요? 아, 네, 네, 네.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예, 어른 네네네. 호박 아니고 애호박. 아이 수진 씨, 아재 개그는 이제 그만. 일할 준비하고요. 애호박 만나러 가보자고요. 오. 와, 아니 농부님, 네. 이 하우스가 진짜 넓어요. 애호박이라서 이렇게 애지중지 키우시나 보다. 이렇게 아. 다 이렇게 숨겨두셨네요, 꽁꽁. 이제 애호박도 어린 이제 모종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보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불을 다 덮어주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 진짜 애지중지 키우려고 네네네. 진짜로 이렇게 이불로 덮어두신 거군요. 아, 네네. 이제 아침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다시 열어주고 환기도 시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도 있고 이제 이게 이렇게 크면 이제 줄에 매달고 이제 아 이게 괜히 있는 네네. 게 아니라 이게 크면은 여기다 걸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요 한 줄에 아, 하나씩 한 줄에 네네 아, 한 줄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요렇게 네. 오 이창권 농부는 귀농 3년 차 초보 농사꾼. 어떻게 애호박 농사를 짓게 됐을까요? 서비스 업종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중국으로 이직을 계획하고 있는 찰나에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바람에 이제 이직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매형이 이제 애호박 농사를 하고 계셔가지고 너도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권유를 해주셔서 한 2년 전에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결혼 후 매형의 권유로 초보 농사꾼이 된 이창권 농부. 농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실과 노력으로 지금은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다는데요. 12동으로 시작해서 작년부터 이제 24동으로 확장해서 이제 애호박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 매출 계획은 한 4억 이상, 한 4억 5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네? 4억 이상이요? 아, 네네. 비결이 어떻게 되실까요? 비결은 열심히 하는 거. 네. 계속 인터뷰하세요. 열심히. 암요, 암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농부님. 네. 저 터널 복귀 계좌가 진짜 다 했어요. 아, 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네네. 끝. 끝이라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또 뭐 할 게 남아 있어요? 아, 네네. 그 제가 이제 1월 말에 정식을 하고 이제 호박이 이 정도 커가지고 순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오, 순정리? 네네네네. 혼자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알려드리면 이제 리포터 분께서 수진씨가 하셔야죠. 애호박 농사의 성패는 순치기에 달렸답니다. 순치기를 못하면 마음대로 덩굴을 뽑기 때문에 가지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부실해지거든요. 농부님, 네? 순치기 작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 순치기 작업은요. 이 호박을 이렇게 보시면 마디마디마다 꽃 망울도 달리고요. 새순도 이렇게 나옵니다. 호박도 이렇게 열리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호박이 지금은 수확이 아니고 생육 이제 시기라서 다 따줘야지 생육이 더 빨리 빨라지게 되거든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몸도 막 알베고 근육통에 엄청 시달리고요. 비료도 모르고 농약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해서 여기 저희 장국반 형님들 그리고 매형의 도움을 많이 받고 현재까지 잘 이끌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밑에 걸 다시 키울 수 있거든. 아, 네네네. 그런 걸 주의해주면서 했으면 좋겠다. 아, 네. 이분이 바로 이창권 농부를 농사꾼의 길로 안내한 매형이랍니다. 이 하나를 죽이지 않고 새로 다시 키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적전 수문을 다시 보고 싶을 때는 네네. 흙을 한 번 이렇게 만져보고 뭉쳐졌을 때 이때가 아주 지금 현재가 아주 좋은 상태. 매형이 이제 선생님이자 저희 멘토인데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좀 나이가 젊을 때 확 벌려서 저질러라고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아무것도 모르시고 만약에 귀농하시는 분들이나 새로 시작하시라는 분들은 이 주변 농가나 아마 미리 오셔가지고 사전 답사나 아니면 저희 뭐 대표님이나 아니면 장모 반장님들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구나 농사꾼이 될 수는 있지만 아무나 성공할 수는 없겠죠. 철저한 준비와 주변 도움 그리고 성실함이 있어야 한답니다. 애호박 맛도 한번 봐야겠죠. 장목반에서 특별히 애호박 음식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애호박 절입니다. 아, 맛있겠다. 짜잔. 짜잔. 와. 네네. 아니 농부님 네. 아까 하우스 안에서는 애호박이 한 개도 없었는데 여기에 다 있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이거 제가 청주 옥산 애호박 좀 맛 좀 보시라고 저희 좀 일찍 심으신 회원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급하게 공수해가지고 왔습니다. 오, 여기 네. 다 가져오셨구나. 네네네. 와, 잘 먹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맛있는 애호박으로 이렇게 호박전이랑 이렇게 했는데 네네. 이렇게 또 부치니까 달콤함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아, 네네. 맛있다. 농사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힘드시거나? 뭐 어려운 점은 뭐 차차 알아나가고 있고요. 뭐 저희 장목반 형님들이나 주변 분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경도가 좋고 그리고 기후 변화가 심해서 이게 저장성이 좋고 맛과 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특이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생육봉지를 안 씌운 거하고 씌웠을 때 잔류 농약이나 모든 면이 좀 이게 보완이 돼서 우리가 박하수 병만 할 때 이렇게 생육봉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청주에서 옥산 지역은 미호천을 낀 평야지대로서 벼의 미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한 애호박, 오이, 방울토마토 등 시설 원예가 일찍이 발달한 곳인데요. 특히 애호박은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생산량이 많습니다. 청원생명 애호박은 봉지를 씌워서 재배하기 때문에
저장성이 뛰어나고 영양이 풍부한 웰빙 농산물로서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창곤 농부도 고품질 애호박 재배를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진심을 다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이거는 제가 하루에 이제 일과를 마치고 영농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혹시나 모르거나 할 때 다시 되돌려서 찾아볼 수 있고요. 제가 뭐 잘못했을 경우에도 뒤로 이제 찾아봐서 어떤 면이 잘못됐는지 바로 고칠 수 있고 농부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꿈은 지금은 비록 이제 땅을 임대해서 사용하지만 이제 제 땅을 구입을 해서 스마트팜으로 이제 전향하는 게 제 최종 목표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곳 옥산으로 귀농해 맛있는 애호박을 재배하고 있는 신하는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맛있다, 싱싱하다, 옥산! 애호박! 좋은 땅에서 좋은 농산물이 나오고 성실한 농부에게서 건강한 농산물이 나옵니다. 좋은 땅 청주 옥산에서 품질 좋은 애호박을 땀 흘려 재배하는 신나는 농부를 응원합니다. 지역의 청년과 그들의 에피소드를 들어보는 지역에 사는 이유 프로젝트. 오늘은 경북 문경에 살고 있는 주인공들 만나러 가봅니다. 그들이 공간을 만들어가는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주인공을 만나러 찾아간 곳은 영남의 관문이자 레포츠와 관광의 고장 문경입니다. 아담한 사무실에서 뭔가 열중하는 사람들, 공간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라고 하던데 제대로 찾아간 거 맞죠?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문경에서 공간을 재생하는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도원우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에 있는 스타트업이고요. 산양면은 문경에서도 이제 제일 작은 면이거든요. 시골에서 이제 무슨 스타트업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대한민국 사회에 지금 지방 소멸이라는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이제 30년 내에 지방의 절반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 지방에는 사실 사라지면 안 되는 특산품이나 우리 뭐 한국만의 한옥이나 예전에 역사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적산가옥, 양조장 이런 좋은 자원들이 많거든요. 저희는 그런 자원들을 잘 활용을 해서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년 된 한옥이 있거든요. 그 한옥을 한옥 카페와 한옥 스테이로 만들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공간의 의미를 부여하게 된 곳은 산양면에 위치한 어느 고택인데요. 고풍스런 담장하며 잘 정돈된 마당이 눈길을 사로잡는 곳이지만 원래 이곳은 오랫동안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이 공간은 이제 1801년에 건립된 한옥이고요. 그러니까 거의 200년이 됐잖아요. 처음에 이제 왔을 때 공간이 한옥이 두 개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은 사랑채라고 해서 글 공부를 하던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그대로 쓸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쪽에 나무들은 이제 신재라고 해서 한 5년 전쯤에 이제 재건할 때 새롭게 붙였던 이제 나무들이고 이쪽에 있는 나무는 정말 처음에 건립될 때 200년 된 나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봐도 아 이거는 새로 재건할 때 이건 200년 전 해서 이렇게 재건한 거를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건물 같은 경우에는 밥을 짓던 건물이라서 되게 소실이 많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거의 새로 짓다시피 하면서 재건을 했었습니다.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되었지만 고택의 옛 이름처럼 꽃과 나무가 많은 집으로 만들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브랜딩에도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200년이나 된 건물이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역할이었는지를 저희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마을 입구에 있고 여기가 마당이 700평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오셔갖고 여기가 고향인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뛰어놀았다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사람이 많이 드나들 수 있고 그리고 이 마을을 잘 소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자라고 해서 카페랑 스테이로
기획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예전에 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저희가 제일 중심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편하게 다녀갈 수 있는 공간. 이곳을 만들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테마인데요. 시골 고향집에 놀러와 방 하나 차지하고 쉬어가는 느낌. 그 편안함을 살림과 동시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준비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한옥이어서 너무 좋고요. 분위기도 조용하고 깔끔하고 너무 좋고 아기랑 와서 이렇게 온돌방에서 놀기도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먹거리가 이렇게 오미자차 같은 거 여기 지역 상품 있고 이것도 쌀 와플이라 갖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공간의 메뉴의 거의 70-80%는 거의 다 문경산 농산품을 가지고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에 저희가 옴으로 인해서 실제로 1년에 얼마의 농산품을 샀는지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 얼마나 이제 경제적인 활력을 불어넣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표를 수립해가지고 이제 연마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특징적인 걸로는 지역이랑 상생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옥카페 성공에 힘입어 같은 해 또 다른 공간을 재창조했는데요. 이국적인 느낌에 지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가옥. 이곳은 원래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이제 과거 일제시대 때 지어진 이제 적산가옥이라고 하죠. 예전에 그 금융조합 사택이라고 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은행장이 기거하던 그런 건물입니다.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건축학적으로 역사적 가치는 높지만 지역의 사정과 인구 감소로 인해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희가 셀프 스튜디오 및 이제 의상 대여 공간으로 이제 재탄생을 시켜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또 저희가 공간을 또 새로운 좀 공간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일본풍의 느낌이 나는 이런 공간을 대여할 수 있는 파티룸처럼 저희가 이제 재구성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조만간 또 새롭게 달라진 모습을 좀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수익을 위한 활동이 아닌 공간을 만들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재창조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정표를 제시하는 곳. 이들이 지향하는 방식인데요. 그 생각이 정점에 이른 곳이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이해가 쌓이고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더 발전적인 공간을 창조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 공간은 1944년도에 막걸리 양조장으로 개업을 한 산양합동 주조장이라는 공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공간의 역사성과 어떤 지역성을 좀 보존을 하고자 지금 그 막걸리를 양조할 때 사용했었던 기구들이나 인테리어들을 곳곳에 이렇게 공간에 녹여두었고요. 메뉴는 이제 막걸리를 활용한 디저트 메뉴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양조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상업시설이자 사람들의 정감이 넘치는 지역의 대표적인 장소였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산업이 바뀌면서 잊혀져가는 건물이자 없애야 될 건물로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공간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이 공간을 만드는 데까지 2년 조금 넘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운영을 계속 병행을 하면서 이 공간 오픈도 그 준비를 하고 또 허가나 이런 좀 자질구레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고 이게 2년을 준비를 해서 오픈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시작된 시점이었어서 그 부분도 되게 어려웠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까지 고쳐왔지만 여전히 찾는 사람이 많은 곳. 장소가 가진 특수성 못지않게 이곳만의 독특한 메뉴도 한몫하는데요. 지역 주민분들이 아무래도 아니면 SNS 보시고도 많이 오시고요. 인테리어나 아니면 소품샵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구경하러 오세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를 알리고 관광객들에게는 새로운 이정표를 제공하는 곳. 거기다 애완동물은 물론이고 누구나 제한 없이 방문이 가능하니 이곳을 방문하는 이유는 차고 넘칠 것 같은데요. 그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아기자기하게 잘해놓으시고 볼거리도 많고
차도 있고 뭐 좋으네요. 넓고 앞에 마당도 있고 그 옛 공간을 이렇게 다시 재창출한다는 게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만큼이나 사람들과 상생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 지역의 공간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런 공간들이 사실 방치되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라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 공간들을 새롭게 기획하면서 아 이거 그냥 만약에 뒀다가는 사라질지도 모르는 콘텐츠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을 이렇게 유입을 시키고 있구나. 이런 공간을 재건하면서 저희 팀원들과 제가 어떻게 보면 선구자의 이익을 좀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라져가는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고 지역 사람들과 상생하려는 사람들. 지방 소멸 시대에 작지만 큰 발걸음을 응원합니다.